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제가 쓴 소설로 2023년 한국문학 우수 당선작으로 선정된 대리부입니다. 저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등단을 하기 전에 출판사와 계약이 돼서 미투라는 책이 2018년에 출간되었고 출간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 경이로움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2018년 3월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저는 소설가가 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글을 좀 잘 쓴다는 얘기는 듣고 살았었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소설을 쓰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롯이 내 이름 석자로 장편 소설 한 권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단을 거치지 않고 소설가가 되는 바람에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작가로 활동하려면 등단을 거치는 게 좋지 않겠냐 권유를 받고 2023년 한국문학의 대리부라는 소설을 써서 한 번에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지요. 오늘 여러분께 작가로서의 등단 작품 대리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상을 받자마자 소개를 했었는데요. 제가 2024년 5월에 사진 반복 재사용으로 유튜브에 심의에 걸려서 삭제를 했고 이번에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혹여 들으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설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평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임효영 소설은 주동인물 석준과 아내 미선이 부부관계에서 불완전한 성과 불임이라는 설정에서 가장 설정하기 어려운 대학생 대리부라는 이름으로 진행방향 플러스를 선정하여 깊고 무거운 현실을 가벼운 표현으로 내적 연결로 만들어내고 상징적 의미 부여를 해주어 작품에 접근하기 쉽게 한다. 임효영 소설은 가벼움에서 무거움으로, 얕음에서 깊음으로 부단히 발전해가는 반전이다. 사랑으로 진행 반전하기 위한 점층적 계단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가는 모습이다. 한 단계의 상승에서 다른 높이로 발전해가는 표현 방식이 짙은 인상을 남기게 한다. 글의 소재를 밝게 하는 정점을 찍는 기법이 손을 들어주게 한다. 임효영 소설 대리부는 전체를 관통하는 전개에서 관찰자 시점으로 감정을 개입함이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진행하며 불필요한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펼쳐나가는 공간적 소설로 지루하지 않게 청자를 끌어나가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기도 해서 이야기의 산만함을 방지하여 소설의 힘으로 작용한다. 임효영 소설은 더욱 수련하여 갈고 닦으면 대한민국의 큰 작가로 남을 것이다. 심사평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리부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대리부 임효영. 행복한 해바라기. 그 거울상의 나르시시즘을 알지 못한 채 해를 등지고 누웠다.
해의 부름과 시선을 한몸에 얻는다는 착각의 삶. 그 완벽한 오인의 행복은 해바라기의 죽음으로 돌이킬 수 없이 완성되었다. 당신이 당신의 애인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낼수록 당신의 애인은 당신이라는 세상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애인이 더불어 떨어지는 그 지경에서 마침내 거울 하나가 솟아오르면 당신의 애인은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울방에 김이 서려도 당신은 그곳을 연방 깨끗이 닦아 또 당신의 애인을 찾아냅니다. 당신이 순결할수록 사랑의 허상이 오히려 번성하는 이치를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의 애인은 당신 속에, 당신의 거울방 속에, 당신의 해바라기 속에 있는 만큼 늘 문제는 당신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의 실증화입니다. 김영민 동물원 해바라기 콤플렉스 중에서 여보, 나랑 얘기 좀 하지. 석중은 아내 미선이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려 하자 조용히 불렀다. 평소와 다른 묵직한 공기가 집안을 내리눌렀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다. 왜? 무슨 할 말 있어? 미선은 젖은 손을 수건에 닦고 핸드크림을 바른 후 남편이 앉아있는 소파에서 1미터쯤 떨어져 앉았다. 이리 가까이 좀 앉아봐. 석중은 아내가 멀찌감치 떨어져 앉자 이마에 내천자를 그으며 말했다. 아내가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엉덩이를 들어 조금 가까이 앉자 그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거실이 조용해지자 서로의 숨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한쪽 벽에 조명받고 있는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조차도 참을 수 없는 지루함에 하품이 나올 지경이었다. 누가 멀리서 보면 이들 부부는 신혼부부라기보다는 50년도 넘게 산 부부처럼 서로의 얼굴이 석고처럼 무표정했다. 둘 사이의 공기도 오래전 책갈피에 끼워놓은 메마른 은행잎보다 더 건조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20년 넘게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기가 힘든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이었다. 그것도 남자 나이 35, 여자 나이 32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구가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사람이 아닌 사물을 대하듯 둘 사이가 바삭했다. 석가가 또 임신했는데 이번엔 아들이라네. 묵처럼 무거운 공기를 뚫고 석중이 아내 미선을 힐끗거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알아. 나도 동서한테 들었어. 그런데? 미선은 그런데 어쩌라는 말이냐는 듯 두 팔을 들어 팔짱을 야무지게 끼더니 턱을 들어 남편 석중의 눈을 쏘아봤다. 석중은 미선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마치 레이저라도 쏟아져 나오는 듯한 강렬함을 느끼며 얼른 눈을 피했다. 그리고 꺼져있는 브라운관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니 어쩌면 석중의 시선은 브라운관이 아니라 허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석중은 곤란한 일이 있거나 자신 없을 땐 언제나 시선 처리를 힘들어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단 한 번도 똘똘하지 못하다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이 똘똘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 확실한 증거로 동생 석하를 가리킬 때는 사람들이 표정부터 달랐다. 쟨 뭐가 돼도 될 놈이야. 그렇게 말하며 마치 자신이 성공한 사람처럼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었었다. 어린 석중은 사람들이 동생에게 보내는 그런 찬사와 그런 표정이 너무도 부러웠다. 어린 석중도 석가가 받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었다. 결국 머리를 쓴다는 게 네 살인 석중은 두 살이 하는 짓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생이 하는 짓을 따라하는 석중을 보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다. 야, 넌 다크네가 왜 동생 하는 짓을 따라하니? 동생과 같은 행동을 해봐도 석가에게 보였던 환한 미소가 아닌 경멸의 웃음을 던질 뿐이었다. 석중은 어렸지만 그 웃음의 의미에 온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석중에겐 칭찬에 인색했다. 그가 듣고 싶던 그런 류의 칭찬의 말은 결국 동생 석하에게만 했다. 동생은 어떤 잘못을 해도 대견하다는 듯 오히려 머리까지 쓰다듬어주며 귀여워해 주었다. 석중의 기억으론 석하가 받는 그런 칭찬의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결국 석중은 자신이 동생보다 못한 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고 그 사실이 슬펐다. 사람들이 동생 석하에게 사랑스러운 시선을 던질 때마다 석중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스러웠다. 그렇다고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 우리 동생이 정말 예쁘고 똘똘하지요? 그렇게 동생의 칭찬에 동참하기란 그것 또한 쉽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석중의 시선은 늘 초점 없는 허공을 헤매게 되었다. 오늘 낮에 부모님을 만났는데 동생은 벌써 애가 둘이 되도록 너희는 뭘 하고 있기에 애가 없냐며 재촉하시더라고. 남편은 간신히 할 말을 마쳤다. 미선은 코웃음이 나왔다. 아니, 그게 어머님이 다그치신다고 애가 뚝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야? 미선은 두 팔을 들어올려 손바닥을 하늘로 높이 쳐들더니 단번에 손을 뒤집어 아래로 뚝 떨어뜨리며 말했다. 그녀의 과한 제스처가 그를 더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동작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석중으로선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다. 둘은 결혼 후 거의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았다. 물론 연애 시절에도 다른 연인들에 비해 열렬한 편은 아니었다. 그래도 중매로 만나 사귀는 6개월 동안은 어떻게 몇 번은 성공했었다. 문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였다. 석중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제 몸에 달려있는 것이라도 제 마음처럼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신혼 초 미선은 남편이 관계 시도를 위해 애무를 시작할 때마다 희망을 가졌지만 금방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서너 번 반복되다 보니 남편이 건들기만 하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자나도 석중은 자신의 뿌리가 단단하지 못해 자존심 상했는데 싸늘하게 변해버린 차가운 아내의 태도에 더 자존심이 상했다. 남자라고 매번 성공하는 남자가 몇이나 있다고? 그러나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울 때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식은땀만 흘렸다. 밤은 그에게 실로 낭패였다. 석중이 아내를 안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다시 시도를 해보았다가 역시 실패로 돌아갈 경우 아내가 또다시 찬바람 휘저으며 어이없는 표정으로 밀어낼까 그게 고민이었다. 그나마 조금 기웃하고 힘을 내보다가도 마누라의 차가운 시선이 떠오르면 바로 기가 죽고 말았다. 차라리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누워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그건 미선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젊은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 싸늘하게 식은 두 개의 살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그냥 등 돌리고 잔다는 게 참으로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차라리 다른 남자와 누워있다면 이보다는 덜 힘들 것 같았다. 석중이 지금부터 1년 전 그날따라 느낌이 새로워 오랜만에 자신감을 갖고 시도하려고 불쑥 용기를 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미선이 다가오는 석중의 손을 야멸차게 밀어냈다. 그러면서 곧바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우리 이제 각방을 쓰는 게 어때? 피차간에 스트레스도 많은데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자. 그는 미선의 각방이란 말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그러자는 동의의 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내는 어느덧 베개를 들고 몸을 돌려 작은 방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는 방문이 닫히는 소리에 마치 자신이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몸이 움찔했다. 문이 닫히며 나는 소리에 따라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다시는 한 침대에 눕지 않았다. 석준도 혼자 자는 잠이 편했다. 아내가 갑방을 쓰자고 먼저 얘기해줘서 차라리 고마웠다. 석중의 아버지는 요즘 잘나가는 S전자의 로봇 청소기를 하청받아 만드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그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불행하게도 큰아들 석중은 회사를 운영할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했다. 석중의 동생 석하는 꾀도 많고 리더십도 있었으나 역시 사업가 스타일은 아니었다. 석하는 어렸을 적부터 누굴 닮았는지 부모에게는 없는 예술가의 기질을 타고나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에 거기다 그림까지 잘 그렸다. 석하는 악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 석하는 독일로 유학을 가 부모님 덕분에 남들보단 편하게 박사까지 마치고 돌아왔다. 돌아올 때 독일서 함께 공부한 성악을 전공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함께 왔다. 결국 석가는 자기의 전공을 살려 아내와 함께 음악학원을 차렸다. 음악학원은 연주자들이 소규모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모든 피아니스트의 꿈인 스타인웨이 피아노와 야마하로 모두 새 것으로 구비해 놓아 음악가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 연주 장소로 아주 인기가 많았다. 둘째 석가는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음악가들이 그렇듯 아버지의 재산 같은 것에는 더더욱 관심도 없었다. 아버지 보기에는 음악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음악에만 빠져 사는 석가를 한심하게 생각했지만 석가는 석가대로 음악을 모르고도 평생을 마음 편히 사는 부모님을 다른 세계 사람처럼 낯설어했다. 석가의 아내도 음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는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이 있으면 최소한의 시간만 할애하고 헤어지려고 했다. 석중의 부모는 애가 타들어갔다. 자수성가로 키운 자식 같은 회사를 남주기가 아까웠다. 손주 중에서라도 어서 빨리 사업을 물려받을 만한 자신을 닮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쩌자고 큰 놈은 장가간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 하루하루 임신 소식만 기다리며 애가 타들어갔다.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부모님은 석중에게 오늘 점심에 잠깐 보자고 했다. 아이들이 장가를 들고 나니 어려서와 달리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해도 아무 때나 전화를 들어 쉽게 말할 수는 없었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품을 떠난 자식은 남처럼 어려웠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100번은 참다가 한번 해야 했다. 석중의 엄마는 아들과 만나면서도 무슨 선보는 자리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두르고 나갔다. 석중은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언젠가부터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마치 연예인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다. 엄마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사실 멋져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이제 60대였다. 그런데도 엄마는 아직도 당신이 꾸미고 나가면 사람들이 예쁘게 본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엄마를 바라보는 이유는 예뻐서가 아니고 화장의 유별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석중은 차마 그 말을 엄마에게 말해주기가 쉽지 않았다. 향수도 강하게 뿌려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냄새로 이미 엄마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석중은 그래서 엄마를 밖에서 만날 때 조금 신경이 쓰였다. 거기다 속눈썹은 신부 화장할 때 붙이는 눈썹보다 더 긴 것을 붙이고 다녔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엄마는 패션 감각은 남달랐다. 아우터는 베이지색 버버리, 그 위에 걸친 숄은 라지 체크로 된 에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 소재의 회색빛이 도는 부드러운 울 스카프에 구두는 구찌 단화, 속에 입은 셔츠까지 모두 구색이 잘 맞았다. 소재와 두께가 잘 어우러지는 감각은 엄마를 따를 자가 없었다. 그에 반해 아버지는 그냥 수수한 검정 양복 차림이었다. 양복도 명품이 아닌 일반 양복이었다. 구두도 명품을 신지 않으셨다.
땅에 닿는 신발을 무슨 100만 원씩이나 가까이 주고 사냐며 비 오는 날도 편하게 신고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좋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55 구두고 그냥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 그것도 유명한 재화의 구두도 아니었다. 무심코 홈쇼핑을 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저거 편하겠네. 주문해봐. 엄마는 그럴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의 성격을 알고 있는 엄마는 결국 주문해야 했다. 아버지가 한 번 고집부리면 아무리 엄마라도 꼼짝 못했다. 옷은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석중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남자가 외모에 신경 쓰는 놈들은 모두 골빈놈이라고 말했다. 어려서부터 하도 들어서 그런지 정말 남자들이 벨트나 구두 혹은 넥타이를 깔맞춤하고 다니면 골이 비어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아내가 깔맞춤해서 입고 나가라고 하면 석중이 한마디 했다. 남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골이 비어 보여서 싫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소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상태보다 더 골이 비면 당신이 사람이야? 그러나 그런 말은 속으로만 삼켰다.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다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였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 보이는 데는 엄마의 패션 스타일 때문일지도 몰랐다. 사람들은 엄마를 아버지의 세컨드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면 세컨드를 두는 게 암암리에 인정되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사생활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사실 부모의 사생활을 자식이 알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다. 다만 여러 가지 아버지의 성격을 보아 그런 일은 불편해하실 것 같았다. 석중도 별로 여자에겐 관심이 없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버지도 자신에 비추어 볼 때 그럴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너희들 도대체 애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엄마가 석중을 보자마자 잘 지냈느냐는 말도 없이 다짜고짜 따지듯 물었다. 석중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크게 쉬더니 다그쳤다. 네가 문제니? 네 처가 문제니? 우리가 이토록 손주를 원하는데 도대체 왜 소식이 없는 거야? 석중은 병원에 가서 알아보진 않았지만 둘 다 정상이라고 대답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앞에서 솔직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런 잠자리 문제만큼은 부모에게 솔직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네 동생은 벌써 애가 둘이잖니? 며칠 전 임신했다고 해서 임신 축하로 2억을 넣어줬다. 나도 네 처에게 통장에 돈을 좀 넣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 엄마는 손가락 두 개를 펴서 석중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그 손이 나이에 비해 고왔다. 엄마는 네일아트 전용 숍에서 네일 관리도 받는다. 물론 헤어숍에서 헤어 전문 관리사도 두고 있다고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여름날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톱에도 처녀들처럼 페디큐어를 받았다. 어느 날은 엄지발가락에 꽃이 그려졌다, 동물이 그려졌다, 수시로 바뀌었다. 부모님은 폐백 올릴 때 대출을 던져주시며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으라고 부탁했었다. 첫째를 임신하면 1억, 둘째를 임신하면 2억, 셋째를 임신하면 3억을 며느리 통장에 넣어주마, 그렇게 약속하셨다. 손주를 보채는 부모님 앞에서 부부가 오래전부터 각방을 쓴다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가 시무룩하니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자 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다. 아무래도 큰애 네가 아들을 빨리 낳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인가 잘 압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재빨리 덧붙였다. 난 미선이 걔가 인물은 없지만 K대 경영학과를 나왔대서 무조건 오케이 한 거 아니냐? 말이야, 바른 말이지. 미선이 집안이 뭐 볼 게 있냐? 딸 하나 똑똑하게 키운 걸로 사돈네는 지금 살판났지 뭐냐? 엄마는 그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시고 계셨다. 좋은 일을 했으면 그걸로 가만히 계시면 더 빛이 날 텐데 엄마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버릇이 있었다. 네, 미선이 부모님 앞으로 건물을 사주셔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중은 그 대답을 역시 세 번째 하고 있었다. 그래, 아무튼 아이는 확률적으로 엄마 머리를 더 많이 담는다잖니? 우리가 경영학과를 나온 며느리를 맞은 이유도. 심하다 싶었는지 아버지가 엄마의 옆구리를 툭 치며 말을 끊었다. 네가 아들을 낳는다면 우리 회사는 당연히 네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둘째는 애들은 제 부모 닮아 또 그 잘난 음악이나 한다고 그럴 것 아니냐? 그리고 아무래도 집안이 조용하려면 장남인 네 아이가 회사를 맡는 게 이래저래 남보기에도 좋은 거다.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엄마는 아들을 한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한마디 했다. 넌 네 아버지를 닮지 않고 도대체 누굴 닮은 거니? 네 아버지 같으면 마누라가 안 되면 밖에서라도 벌써 아이를 데리고 왔을 텐데. 석중은 미선이 가까이 앉자 오늘 낮에 부모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간단히 추려서 전해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서 말인데 나도 그동안 우리 아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 우리가 아이 없이 계속 사는 것도 좀 별로잖아.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아이는 낳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미선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 석중은 이마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인공수정을 하면 어떨까? 인공수정? 그거 많이 고생스럽다던데. 미선은 말끝을 흐렸다. 한편으론 시부모님의 경영권이 탐이 나기도 했다. 석중은 오늘 평소와 다르게 아까부터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했다. 미선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지금부터야. 석중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무언가 비장한 말을 할 태세를 하고 아내의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다. 미선은 무슨 말을 하려고 일어나 싶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남편을 쳐다봤다. 무언가 비장한 말을 준비한 사람의 태도 같았다. 어차피 나는 좀 머리가 그렇고 그렇잖아. 건강도 그렇고. 물론 아이는 엄마 머리를 담는다는 설도 있지만 100%는 아니니까. 난 솔직히 나를 닮은 아이를 조금도 원하지 않아. 이왕이면 당신 똑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우리끼리 인공수정을 하면 나를 닮을 확률도 있잖아. 그래서 당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미소는 얘기가 얘기인지라 당황스러웠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끼리 인공수정해서 아이를 낳느니 차라리 나보다 더 나은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젊은 남자일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뭐라고? 느닷없는 젊은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을 하자는 남편의 말에 미선은 깜짝 놀랐다. 미선이 화들짝 놀란 이유는 사실 두 가지였다. 처음엔 느닷없는 말이어서 놀랐고 놀라는 끝에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에 어차피 아이를 낳아야 할 거면 남편의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젊은 남자의 정자를 제공받자는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미선도 요즘 들어 아이도 없는 집에 둘이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서 밥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구역이 아닐 수가 없었다. 남들은 속도 모르고 이젠 신혼을 그만 즐겼으면 아이를 낳을 때도 됐지 않았느냐며 은근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럴 때마다 미선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어주었다. 친정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젊어서부터 고생이 많아 두 분 다 관절이 좋지 않으셨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아직도 영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신 후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이 월세를 받도록 작은 건물을 하나 사주신 고마운 분들이었다. 그리고 더더욱 이혼할 수 없는 이유는 시댁의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다. 아들만 낳으면 그 경영권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시댁의 이런 막대한 재산이 아니었으면 미선은 석중과 결혼할 이유가 없었다.
당신 놀랄 줄 알았어. 그렇다고 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 부탁인데 우리 둘만 비밀을 지키면 돼. 우리 부모님에게도 당신 집에도 말하지 마. 물론 친구에게도 석한애한테도 말이야. 힘겹게 말을 마친 석중은 또다시 허공에 시선을 두었다. 그러니까 나보고 정자은행에서 우성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하라는 말이지?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당신을 닮지 않았다고 진짜 확인하자고 하면 어떡해? 미선은 인공수정에 성공했다고 치고 그 다음 일어날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갔다. 그건 아이가 태어난 거 보고 그때 고민해보자. 그럼 혈액형은? 그건 당연히 나와 같은 혈액형으로 해야지. 의외로 아내가 더 이상 노발대발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 같아 석중은 한시름 놓았다. 석중은 자신을 닮은 아이를 절대로 세상에 내놓고 싶지 않았다. 똘똘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이고 똘똘해라 그런 소리를 듣는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었다. 동생 석한의 아이보다 더 똑똑한 아이를 갖고 싶었다. 석하의 아이는 제 아빠와 엄마의 장점만 골라 닮아 아주 똘똘했다. 눈이 반짝거리는 게 두 살인데도 예사롭지 않았다. 석중은 평생 석하에게 기죽어 살았는데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그 모멸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아내 미선의 스마트한 머리에다가 어떤 건강하고 머리 좋은 젊은 남자의 정자가 필요했다. 석중은 아내의 하부야에 조용히 물색하기 시작했다. 정자를 매매하는 건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다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최고의 등급으로 정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하든 상관없었다. 최강의 우성인자를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석중은 아내 미선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그곳으로 가보라고 했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2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그날이 별안일이고 인공수정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난포 터지는 주사 등 사용법을 세세히 설명 들었다. 약속된 날 병원에서는 미선의 별안일에 맞춰 정자를 자궁 안으로 넣었다. 15분 정도 누워있다 귀가했다. 불편하고 아프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간단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시도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다. 미선은 이제 더는 고통스러워 못하겠다고 했다. 아픈 것보다도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기가 치욕적이었다.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산부인과만큼은 다리를 벌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다. 석중은 아내의 자궁에 우성인자가 안착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잘 되질 않자 마음이 급해졌다. 석중은 깊이 고민하고 더 큰 결심을 내렸다. 하루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다른 제안을 했다. 내가 좀 비밀리에 알아봤는데 인공수정보다는 정자가 가장 빠르게 착상하는 건 배란일에 맞춰 직접 관계하는 거래. 그거야 그렇겠지. 누가 그걸 몰라? 미선은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듯 혀를 찼다. 아니,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야. 석중은 조심스럽지만 평소에 볼 수 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불가능한 건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대리부를 두는 거야. 미쳤어? 지금 나보고 다른 남자랑 직접 하라고? 미선은 대리부란 말에 화들짝 놀라 엉덩이가 소파에서 펄쩍 들렸다. 조선시대나 있던 대리모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21세기에 대리부라니? 그러나 석중은 의외로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이게 꼭 화를 낼 것만은 아니라면서 미선을 설득해 나갔다. 요즘은 아이를 최고의 아이로 낳고 싶은 부모들이 이 방법을 많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정자를 제공할 사람을 직접 얼굴을 보고 선택할 수 있기에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사람 중에 혈액형이 같은 사람을 찾으면 된다고까지 결론을 내리며 간곡히 설명했다. 긴 설명을
나름의 논리로 설득하느라 석중은 식은땀이 흘렀다. 말하면서 아내 미선의 표정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다행히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다. 덧붙여 요즘은 하나뿐이 낳지 않은 세상이다 보니 있는 집에선 자식이 똘똘하지 않은 부모를 닮는 걸 기피 한다고도 했다. 사람을 물건 고르듯 그렇게 골라서 아이를 낳는 세상이라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미선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처음 들었지만 남편의 말에 은근히 호기심이 생겼다. 속으로는 이런 식으로 아기를 낳는다면 대한민국의 어린이는 세계 최강 중에 최강이 될 것 같았다. 그러잖아도 교육열이 세계 1위인 대한민국 아닌가. 남편이 답답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대리부 이야기를 하는 남편은 평소와 남달라 보였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나 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나 봐. 생각해봐. 자식을 낳았는데 건강하지도 못해. 공부도 못해. 예능 감각도 없어. 어떡할 거야.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어. 아이가 하나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세상이 아니야. 종합예술인이 되어야 인정받는 세상이라고. 첫째는 건강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당연한 얘기고.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난 못할 것 같아.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하라니.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아.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난 못하겠어. 미선은 확률이 낮은 인공수정만 고집할 게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이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러나 사실 속마음은 젊고 건강한 남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니 은근히 떨리며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해대고 있었다.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으려고 팔짱을 끼면서 그렇게 다르게 말했을 뿐이다. 아니, 그것을 관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훌륭한 아이를 갖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봐. 배란일에 맞춰 이틀 간격으로 두 번 정도만 하면 될 거야. 석중은 애원했다. 인공수정보다는 건강한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 확률이 높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사실 미선은 대학 시절 1년 정도 동거한 남자가 있었다. 그와는 육체적으로 잘 맞았다. 그래서 남자와의 관계에선 누구랑 하든 섹스는 다 잘 맞는 건 줄 알았었다. 그때 늘 피임을 했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학생 신분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순 없었으니까. 어느 날 딱 한 번 실수로 피임을 빠뜨린 날이 있었는데 그날 바로 임신이 되었었다. 간신히 불법으로 아이를 지우느라 고생한 생각이 났다. 그 후로도 두세 명의 남자와 더 사귀게 되었지만 비교적 섹스는 잘 맞는 편이었다. 남편은 처음부터 성적으로 서로 잘 맞지 않았었다. 그러나 남편의 배경이 좋아 섹스는 포기하기로 하고 결혼을 강행한 것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관계가 없으니 정말 사는 맛이 나질 않았다. 미선은 육체적 욕구를 풀지 못한 채 몇 년이 흐르고 있어 노처녀들의 히스테리성 질환이 도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학벌도 좋고 젊고 건강하고 집안도 좋은 남자와 남편의 허락하에 관계한다는 상상을 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상상의 남자와의 잠자리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 앞에서는 계속 못한다고 우겼다. 며칠이 지나 남편이 다시 그 문제를 꺼냈다. 당신 이번 주가 배란일이잖아. 응.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아봤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차마 못할 짓을 시키는 사람처럼 미안해서 그 말을 꺼내느라 몹시 힘들어했다. 미선은 대리부를 뜻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다. 언뜻 보면 나와 비슷한 데가 있으면서 현재 의대를 다니는 학생을 어렵게 수소문했어. 당신만 허락한다면 당장 이번 주에 만나서 하면 돼. 어머나? 대학생과? 싫어.
미선이 뒹길수록 석중은 애가 말랐다. 아내 앞으로 다가가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곤 그녀의 두 손을 마주잡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왜 모르겠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비는 거 아냐? 나야말로 내 아내를 다른 녀석에게 내놓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도 충분히 이해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고는 평생 같이 살기 힘들지도 몰라. 석중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알았어.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끈이라고 하더라. 나도 아이를 원해.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려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아. 고마워. 석중은 아내의 무릎에 입술을 갖다 대며 그 어려운 청을 들어줘 고맙다고 했다. 대부분 결혼한 부부들이 끝까지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있으므로 그 아이가 끈이 되어 헤어지지 못한다는 걸 미선이 왜 모르겠는가. 부모님도 그랬다. 아니 그렇게 멀리 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친구 부부도 그랬다. 미선은 요즘 친구들을 만나기만 하면 한결같이 모두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럼 이혼해.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래. 싫으면 그만 살면 되지. 옌, 넌 아이가 없으니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아이가 있어봐라. 이혼할 수 있는지. 그럼 이혼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던가. 미선은 한두 명도 아니고 결혼한 친구들만 만나면 이혼하고 싶다는 말에 물릴 대로 물려 있었다. 친구들은 대답도 모두 다 똑같았다. 누군가 텍스트를 인쇄해서 돌린 것처럼 아이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다는 말끝은 또 이랬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아서 그래.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미선은 남편이 건강하지 않아 이혼하고 싶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건 자존심이었다. 석중은 아내 미선이 드리블을 허락하자 진심으로 고마웠다. 그래서 어디선가 들었던 말을 덧붙였다. 누가 그러는데 사랑은 결혼하기 전까지고 결혼하고부터는 서로 가정을 만들어가며 아이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래. 그게 조상의 조상 때부터 종족 보존의 법칙에 의해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대. 미선은 한참을 고민하는 척하며 못하겠다고 우기다가 남편의 뜻이 정 그렇다면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허락했던 것이다. 어차피 미선도 석중과의 결혼 자체가 사랑으로 맺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의 재산을 보고 결혼했으니 남편의 씨가 아니고 더 좋은 유전 정보를 지닌 DNA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하고 나니 기분이 기묘했다. 남편이 처음 대리부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진작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왕 아이를 기르려면 자신감 없는 남편의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었다. 친구들은 남편 욕은 하지만 모두가 다 제 아이만큼은 천재 같다고들 했다. 아이 엄마들이란 모두 똑같았다. 결혼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랬다. 그렇게 잘난 천재 아이들 사이에 혹시라도 자신을 닮지 않고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아 내 아이만 바보소리 듣게 할 수는 없었다. 남편의 아이를 낳아 남편과 똑같은 아이를 평생을 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멀미가 났다. 차라리 남의 씨앗이라도 친구들의 아이보다 월등히 똑똑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살려고 했다가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남편 석중의 대리부 생각은 남편과 살면서 처음으로 남편이 남편 같지 않게 느껴지는 행동이었다. 진취적이고 미래적이며 그 엉뚱한 발상과 용기가 마음에 꼭 들었다. 그 남자와 어디서 만나? 호텔에서 만나야지. 석중은 당연하지 않냐는 표정을 지으며 아내 미선을 바라봤다. 호텔? 유빈여가 호텔을 들어가다 누구 눈에라도 띄면 어떡해. 싫어. 그리고 호텔은 다른 사람들이 자다 나간 곳이잖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씩씩거리며 동물처럼 배설한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난 그런 곳은 공중 화장실 같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만나면 좋겠어? 당신이 정해봐. 진짜 꼭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차라리 난 우리 집에서 만날래. 우리 집에서? 이번엔 석중이 깜짝 놀랐다. 그러나 빨리 애를 낳는 게 목적인 석중은 오히려 마음 불편한 호텔보다는 집에서 하면 더 안정적인 심신으로 아내 미선이 임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괜히 아내가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그렇게 하라고 했다. 좋아. 이번 주 그럼 무슨 요일이 좋은지 말해줘. 내가 그 학생에게 전할게. 미선은 다른 남자와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 앞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은 이유는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 게 불안해서만은 아니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라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젊은 학생, 거기다 머리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니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그 남자의 모습을 그려보며 설레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답답하고 용기 없음에 질릴 대로 질린 미선이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넘게 각방을 쓰고 있었다. 30대 초반에 결혼한 여자가 남자가 그립지 않다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거기다 젊고 힘도 좋은 남자라니 갑자기 미선은 자신이 대학 시절의 젊은 나이로 돌아간 듯 오랜만에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멈춰있던 피돌기가 가파르게 움직였다.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을 만나기로 하고 남편은 2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덧붙여 현재 대리부를 하는 남자 중에 가장 등급이 높은 학생이라니 미선이 스스로 만난다면 어디서 그런 에이스를 만날 수 있겠는가. 남편은 돈이 많으니 몇천만 원은 돈처럼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약속한 첫날 남편이 대리부를 집으로 데려왔다. 남편이 앞서고 그는 뒤를 따랐다. 남편보다 머리가 하나는 더 붙어 있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오는데 둘의 얼굴이 동시에 보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녀는 흠칫 놀랐다. 뒤에 따라오는 얼굴 하나가 외국 배우 키아누 리브스였기 때문이었다. 아니, 영화 배우 키아누 리브스와 너무 닮아 동일 인물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보니 분명 한국 남자였다. 어쨌거나 키아누 리브스는 미선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였다. 그를 닮은 사람을 데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편이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인물이 그렇게 좋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었다. 예상치 못한 외모로 미선은 벌써 흥분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사람 볼 줄을 아는가 싶었다. 어떻게 저 사람과 자기가 비슷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까? 도무지 남편을 이해를 해보려다가도 저렇게 엉뚱한 판단을 할 때마다 남편과의 소통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가 남편과 완전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인상에서 비슷한 구석이 있긴 있었다. 미선은 묘하게 다른 듯 닮은 두 남자를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오려고 했지만 잘 참았다. 키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얼굴도 달랐다. 거기다 옷 입는 스타일도 남편과 키아누 리브스를 닮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런데 언뜻 미소 짓는 표정에서 남편과 흡사한 구석을 발견했다. 웃을 때 입술 양쪽으로 바늘로 콕 찌른 듯한 보조개가 들어가는 것이 둘 다 똑같았다. 지금부터 이 남자를 키아누 리브스라고 불러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미선이 낳을 아이가 아들이라면 자신을 닮은 아이가 아니라 키아누 리브스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다. 미선은 임신도 되기 전에 아들이든 딸이든 자신보다는 그를 닮아야 한다고 빛의 속도로 기도했다. 그 남자의 첫인상을 보자마자 그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다. 어차피 이런 직업의 사람은 본명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 앞으로 그를 부를 일이 있다면 리브스라고 부르면 될 터였다. 남편의 대리부 제안을 듣던 첫날 잠이 오지 않아 무료한 김에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영화 매트릭스를 시리즈로 보았었다. 조용한 밤에 집중해서 영화를 보니 낮에 볼 때보다 재밌었다. 영화에서 매트릭스란
행렬처럼 이미 짜여진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미래의 결과가 함수처럼 이미 결정된 세계를 뜻한다. 함수는 이미 시계에 결정되어 있고 x의 값을 대입하면 y의 답이 나오는 구조다. y는 x에 따라 항상 다르지만 결국은 함수식의 틀에 갇혀 있으므로 운명처럼 방향이 이미 결정된 것이다. 미선은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어쩌면 현대인의 운명과도 닮아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을 맡은 키아누 리버스는 그런 운명의 틀을 극복하는 주인공 역을 맡은 것이다. 운명 결정론과 운명 개척론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화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빠져서 보게 되는 영화였다. 1999년에 나온 1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씬은 총알을 피해 뒤로 넘어가는 장면이었다. 긴 다리와 지적인 얼굴로 문 여성들을 사로잡는 키아누 리브스를 그녀가 더 좋아하게 된 배경에는 그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다고 했다.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재산을 확인하고는 재산이 너무 많아 놀랐다고 했다. 그 후로 주변을 돕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재산을 늘리느라 주변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반해 그는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고 손을 펴서 남을 돕는다니 더 멋져 보였다. 물질만큼은 아무리 가져도 갈증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욕심일진데 그는 만족할 줄 아는 진정한 부자라고 미선은 생각했다. 99개의 가진 사람이 한 개의 가진 사람의 것을 빼서 100개를 채운다고 하지 않던가. 미선 역시도 남편을 만나 풍족하게 살면서 아직 남을 도우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다. 조금 더 큰 것을 가지고 싶어 갈증이 났었다. 그런데 세상에나 오늘 남편이 그를 닮은 남자를 데려다 놓은 것이다. 이건 세상이 정해놓은 미리 짜여진 함수처럼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등을 보이며 어색하게 나가려고 했다. 남편이 가져온 정보에 의하면 남편과 그와는 10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살은 차이가 나 보였다. 잘생기고 꿋꿋한 그와 자신감 없는 남편의 구부정한 어깨가 그렇게 나이 차이 나게 보이게 했을 터였다. 마치 언뜻 보면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니 그 이상의 영원한 시간 차이가 그들 사이에 머물렀다. 미선은 남편이 등을 보이고 나가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짠한 마음이 들었다. 그 어깨와 등이 많은 말을 담고 있어 보였다. 남편은 나가면서 키아누 리브스를 닮은 남자를 바라보며 폐잔병 같은 어투로 말했다. 2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젊은 학생은 시간을 아끼고 싶은 것 같았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아내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되도록 이번 달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성공해야 하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아내를 좀 달래주고 분위기를 잡다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석중의 생각으론 아내가 평소에 빨리 준비가 되지 않던 경험을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다. 거기다 2천만 원이나 받은 놈이 겨우 한 시간에 끝낸다니 성의 없어 보여 괘씸했다. 자기 친구들은 한 시간에 빡세게 일하고 고작 알바 수입으로 만 원 정도를 벌고 있을 텐데 한 시간에 2천만 원이면 친구들이 일하며 받는 만 원에 비해 도대체 몇 배인가 말이다.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러나 그 말은 속으로만 씹어 삼켰다. 석중은 그의 당당한 자신감에 여러 가지로 기분이 언짢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이번 주에 아내 미선이 꼭 임신에 성공해야 했으므로 그의 기분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자 미선은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시아버지에게 불륜을 저지르다 들킨 기분 같달까? 이 상황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지러움이었다. 불륜하는 사람들 기분이 이런 걸까?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그와 곧 할 일을 생각하자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남자와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 관계 시도를 할 때는 이토록 떨리지는 않았었다. 그때와 비교를 하면서 기분이 기묘해졌다. 미선은 임신을 위해 남자와 통성명도 나누지 않고 침대로 곧장 누워야 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 중에 어떤 사이비 종교는 결혼할 남녀를 교주가 정해주고 여자의 베란일에 맞춰 허락한 날에만 잠자리를 허락한 다음 아이를 낳도록 강요한다던 이상한 종교가 갑자기 떠올랐다. 아이를 낳기 위해 잠자리를 한다는 면에서 상통되는 의미여서 그런가? 몰래하는 불륜도 아니고 남편의 허락하에 우리의 이세를 위해 그것도 남편이 자신을 닮았다고 인정한 직접 구해다준 남자 리브스와 잠시 후 섹스를 해야 하는 미선. 마음이 심란해 그를 보고 무어라 말해야 좋을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자 남자가 입을 열었다. 간단하게 샤워 좀 하고 싶은데요. 아, 네. 미선은 그의 말에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직업이 직업인 만큼 단도직입적이었다. 처음 입에서 나온 말이 샤워한다고 했다. 당황스러웠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이 남자는 성대도 젊구나. 젊은 남자는 목소리도 탄력이 넘쳤다. 남편의 목소리와는 확실히 달랐다. 남편의 목소리는 성대 부분이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에도 탄력이 없었다. 보이는 것도 젊지만 보이지 않는 것, 아니 보여줄 수 없는 목소리까지 젊은 남자와 둘만이 집에 있었다. 미선은 그가 오기 전 심신 안전을 위해 욕조의 아로마 향의 버블바스를 풀고 반신욕을 하고 나왔었다. 미선의 몸은 아직도 촉촉한 피부와 좋은 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선은 그를 안내한 후 도로 소파로 나가 앉아있기도 뭐해서 침대로 가서 누웠다. 어차피 그가 씻고 나오면 바로 서로의 책임감에 충실해야 하지 않은가. 2시간 안에 임신을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침대로 눕는 것 말고는 달리 앉아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리브스는 샤워실 앞에서 후드옷을 훌떡 벗었다. 그리고는 바지를 벗으려다 침대로 올라가는 미선을 의식했는지 잠시 뒤를 돌아보더니 화장실 안으로 그냥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서 바지를 벗을 모양이었다. 곧이어 벨트를 풀었는지 쇠로 된 버클 부분이 허리 부분에서 떨어져 내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크 내리는 소리도 들렸다. 이상하게 그녀는 그의 움직임을 하나씩 초조하게 그려나가고 있었다. 심장이 가볍게 두근거렸다. 잠시 후 샤워기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샤워할 때보다 물줄기의 튕김 소리가 더 힘차게 들리는 것 같았다. 미선은 그의 행동을 소리 나는 대로 머릿속으로 상상해가며 누워있자니 마치 남의 집 침대에 누운 것처럼 어색했다. 아니 친구 남편과 한 침대에 눕는다면 이렇게 어색할까?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리저리 뒤척였다. 미선은 그가 씻는 소리를 들으며 연예인 중에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9살 차이 나는 김가영과 김요한, 백지영과 장석원, 지금은 이혼한 김보영과 전노민, SES의 멤버였던 바다 등을 떠올리며 마치 자신이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가 벗은 몸으로 나왔다. 물론 수건으로 중요 부위는 가려져 있었다. 미선은 그의 젖은 머리와 젖은 피부를 보자 아까보다 더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침대 이불을 들추며 들어왔다. 순간 앞을 가리고 있던 수건은 이미 몸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완전한 맨몸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그곳으로 눈길이 쏠렸다. 그는 가볍게 오른팔을 들어 미선의 고개를 살짝 받쳐 들더니 왼팔을 목 뒤로 넣었다. 다시 오른손으로 살며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달아오른 볼을 만지며 자기 쪽으로 미선의 고개를 돌렸다. 미선은 마주보기가 떨려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는 곧바로 고개를 들어 그녀의 목덜미 쪽으로 따뜻한 숨결을 보냈다. 향기가 좋았다. 그녀는 의아했다. 남편이 쓰던 같은 바디샤워 향이긴 한데 왜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 같은 샤워 용품이었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 향이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의 재치와 함께 전해지는 바디 제품의 향은 시원하고 상큼했다. 향 때문인지 그의 몸의 탄력 때문인지 그가 키아누 리버스를 연상하게 해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미선은 순간적으로 그동안 잊고 있던 욕정이 물큰 일어났다. 그녀도 그를 힘껏 안았다. 그의 목덜미와 몸이 상아처럼 매끈했다. 탄력 때문인지 그녀의 손이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는 새로운 향기와 새로운 감각으로 흥분해 가기 시작했다. 미선은 외간 남자와의 잠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소리에 스스로 놀랐다. 미선은 마치 자신이 창녀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황홀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는 괴상한 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마구 흘러나왔다. 그녀는 이 순간을 즐겨야 했다. 물건을 가득 실은 차가 내리막에서 갑자기 정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녀는 그렇게 어딘가를 향해 가파르게 내달렸다. 얼마 만에 만족한 관계를 했는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 듯 몸이 가벼웠다. 그도 만족했는지 얼굴이 밝그스름했다. 잠시 둘은 누워 있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조용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후 어느 정도 숨결이 잦아들자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남편분이 오실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그럼 전 약속한 대로 내일 모레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할 일을 제대로 마친 사람처럼 만족한 얼굴로 씩씩하게 걸어나갔다. 미소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평소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엔딩 자막이 다 올라가 스크린이 꺼지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있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이 그랬다. 몸을 움직인다면 여운이 금방 시들 것 같았다. 맨몸으로 조용히 이불을 끌어안았다. 이불 안에는 그와 둘이 만들어낸 야릇한 향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누워 얼마나 있었을까?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불륜의 현장에 남편이 경찰을 데리고 쳐들어오는 기분이었다. 미선은 빛의 속도로 일어나 얼른 옷을 입었다. 남편에게 속살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허둥지둥했다. 옷을 입은 후 남편의 눈을 차마 마주칠 수가 없어 등을 돌려 벽 쪽을 향해 누워있었다. 얼굴도 아직 상기된 채여서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석중은 아내가 등을 돌리고 누워있자 화가 많이 났으려니 싶어 미안하고 미안했다. 미안한 마음을 실어 따뜻하게 아내 미선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러나 이번 주 한 번은 더 해야 했다. 두 번을 하는 조건으로 최고의 등급이라 2천만 원을 주었다. 이번에 임신이 안 될 경우 다음 달에 다시 도전할 때는 천만 원만 받겠다고 했다. 만약에 그때도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셋째 딸은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는 덧붙였었다. 그동안 두 달을 넘어간 사람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함을 뻐기듯 어깨를 당당하게 젖히면서 말했었다. 그의 눈은 대리부를 구하는 남자들을 우습게 보는 눈빛이 역력했다. 그러니까 그놈은 다시 말해 몸으로 뻐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터였다. 아니, 여자가 배란기인데 어떻게 하길래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러고도 남자 맞아요? 그놈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첫인상으로 눈치를 챘다. 젊은 놈이 어린 나이에 벌써 몇 차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아주 당당했다. 처음 만나 대화할 때도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아주 능숙했다. 뻔뻔한 놈의 정자를 받아야 하는 아내나 아내를 그런 놈에게 맡겨야 하는 자신이 이토록 초라해지기는 살면서 처음이었다.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임신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짓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을 것 같더니 이상하게 아내가 곧 다른 놈의 아이를 갖게 될 걸 생각하니 처음 아내가 임신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마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착잡했다. 상상과 현실은 언제나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이번만큼 다른 건 처음이었다. 미선은 한참을 있다가 거실로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혼자 와인을 마시는 남편을 보자 미안하고 안쓰러웠다. 그녀도 와인잔을 가져와 석중 옆으로 가서 앉았다. 그런데 석중이 보기에 아내는 와인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평소와 달리 벌써 소녀처럼 볼이 발그레했다. 이건 어떤 상황일까? 그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런 낯설미 석중으로 하여금 아내가 이뻐 보이는 착시를 일으켰다. 거기다 미소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수줍음까지 보였다. 석중은 다시 이 상황을 해석해 보려 했다. 아내가 화를 내면 어쩌나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발그레해진 볼과 남편을 보고 미안해하는 이 상황이 대체 뭐란 말인가. 그건 석중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아내가 화를 낼 것도 겁났지만 화를 내야 할 순간에 화를 내지 않고 미안해하는 것은 기분이 훨씬 더 불쾌했다. 아내는 평소 워낙 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던 여자였으니 다른 남자와 고역스러운 관계를 치르면서 화가 나 있을 줄 알았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를 어떻게 달래야 하나 고심했었는데 오히려 아내가 미안해하다니 머릿속에서 온갖 상황이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나 석중은 그런 잡념들을 고개를 흔들어 떨구었다. 임신이 목표인데 임신 이상의 다른 것은 애써 고민하지 말자. 이틀 후 석중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다. 그놈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아내랑 시간 약속하라고 문자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석중은 그놈 낯짝이 보고 싶지 않았다. 한편 미선은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스팸인 줄 알고 받지 않았다. 잠시 후 같은 번호로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 이틀 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시간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요. 남편분께서 바쁜 일이 있다고 직접 연락을 하라고 하셔서요.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전화를 주시든 문자로 주시든 여하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미선은 그의 문자에 마치 애인의 문자를 받은 듯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다. 갑자기 포항 사는 언니가 놀러와서 낮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네, 모르는 번호라 전화를 못 받았네요. 오늘 저녁 7시 어떠세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문자를 전송했다. 사실 더 늦은 밤에, 그러니까 남녀가 섹스하기에 적당한 9시나 10시에 만나고 싶었으나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에 둘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서 7시로 정했다. 지금은 8월이라 7시면 후원했지만 할 수 없었다. 오늘 남편은 아침에 나가면서 급한 일이 있다고 9시 넘어 집에 도착한다고 했으니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았다. 비서는 그와 관계 후 이틀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었다. 오직 그와의 관계가 머릿속에서 잠시도 떠나질 않았다. 차를 마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자려고 누울 때도 그와의 관계 장면이 다시 리바이벌 되고 다시 리바이벌 되었다. 자신의 어느 곳에 이런 욕구가 숨어져 있던 걸까? 의아했다. 하필 오늘 미선은 분위기 잡고 그를 맞아야 하는데 학교 선배 중에 친언니처럼 지내는 언니가 연락도 없이 멀리서 온 것이다. 마음이 불편했다. 며칠 전 울면서 전화해서 형부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더니 드디어 오늘 그 증거를 잡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이혼하네 만에 미선 앞에서 얼굴이 퉁퉁 부어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다. 만약에 이번에 임신이 되어버리면 앞으로는 리브스를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차라리 임신이 몇 달 동안 되지 않아 그를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미선은 언니 앞에서는 언니 말을 들어주는 척하고 있었지만 지금 언니가 형부랑 이혼하고 안 하고는 미선의 귀에 잘 들려오지 않았다. 언니, 이혼이 누구 애 이름이야? 그래도 형부가 그동안 언니에게 잘한 것도 많았잖아. 그까지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이혼이라니? 언니, 막상 이혼하면 당장 먹고 사는 건 어쩌려고? 구차하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른 년을 물고 빨고 한 놈을 내가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니? 더러워. 언니는 더럽다고 말하면서 형부가 다른 여자랑 잠자리하는 장면을 상상했는지 치를 떨며 온몸을 털었다. 언니가 정 형부가 더럽다고 생각되어 받아주기 싫으면 언니도 맞바람을 피워봐. 그럼 어쩌면 형부가 용서될지도 몰라. 미쳤니? 얜 지금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거니? 언니, 이혼이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 언니도 잘 알잖아. 생각해봐. 작년에 언니 친구 누구지? 이혼했다던 친구. 얜, 걔 얘긴 뜬금없이 왜? 지영이 말이니? 맞아. 지영 언니. 지영이 언니가 남편 바람 피웠다고 홧김에 이혼했다가 식당 알바 다닌다며. 언니가 그때 지영이 언니 보고 성질머리가 급해서 앞뒤 안 보고 이혼했다가 고생한다고 딱하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나도 막상 그 일을 닥치고 보니 지영이처럼 남편하고 한시도 같이 못 살겠어.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커피숍을 가서 바리스타를 하던 차라리 그렇게는 살아도 형부가 그 짓을 한 걸 알면서 용서할 수는 없어.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 언니, 자존심이 밥 먹여줘? 만약 언니도 그 언니 친구처럼 이혼하고 나면 후회할지도 몰라. 그리고 언니가 말이 그렇지. 남의 집에 가서 일할 언니야? 말이 쉬워. 아무데나 가서 일한다고 하지만 지금 언니는 남편 덕에 호의호식하며 집에 일하는 사람 두고 살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고 있었다. 아직도 손이 처녀손처럼 고왔다. 미선의 단호한 말이 서운했는지 입술을 움직거리며 곧 울려고 하는 표정을 짓더니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다가 입을 열었다. 후회하든 자살하든 아무튼 난 한 침대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을 맞대고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난 싫어. 죽어도 싫어. 언니는 몸에 기어다니는 벌레라도 붙은 것처럼 몸을 세게 털었다. 그때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져 내리며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그네를 탔다. 미소는 너무 심했나 싶어 미안했다. 지금 리브스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언니가 자꾸 시간을 끄니 초조해서 언니를 빨리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에 말이 세게 나가고 있었다. 미소는 호흡을 몰아쉬고 천천히 말했다. 언니,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해. 감정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언니, 더럽고 치사하지만 막상 이혼하고 나면 불편한 게 생각보다 많은 게 현실이야. 그렇다 보니 요즘 여자들이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참고 사는 거야. 대차대조표를 그린 다음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는 거지. 이미 사랑은 깨졌으니 금전적으로 손해나지 않는 쪽이 어딘가 그거라도 따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걸 테고 그냥 용서하는 척하고 실리를 취하는 여자들이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데? 얘 좀 봐. 경영학과 나왔다고 무슨 결혼을 대차대조표를 그리면서 따지고 말고 하니 결혼이 어디 경영이니? 언니는 참 생각보다 순진하네. 알고 보면 요즘 여자들 거의 다 그러고 살아. 언니, 멀리 갈 것도 없잖아? 나도 뭐 내 신랑이 이뻐서 같이 사는 거 아닌 거 언니가 더 잘 알면서. 예, 또 갑자기 왜 그래? 넌 며칠 전까지는 형부가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하다면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얘가 다른 사람이 되었네. 너 미선이 맞니? 지금 네 안에 다른 애가 들어있어. 너 지금 너 아니지? 미선은 뜨끔했다. 언니의 날카로운 직관력은 예전부터 알아줬었다. 솔직히 말해 요즘 남자들 바람 한번 안 피운 남자가 어딨겠나. 우스갯소리로 요즘 남자들 시리즈도 있었다. 남자는 딱 두 가지라고 했다. 바람을 피우고도 안 걸렸거나 바람을 피운 걸 알면서도 여자가 용서해줬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고 말하려다 참았다. 그렇다. 미선은 대리부와 한번 관계를 한 후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었다. 더럽게만 생각했던 불륜이 생각보다 더럽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고 언니에게 대리부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다. 언니와는 그동안 별말을 다 하고 살았었다. 비밀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번 건은 부모님도 몰라야 하는 1급 비밀이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었기에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없어 답답했다. 그가 젊어서 그런 걸까? 그가 잘생겨서 그런 걸까? 그가 똑똑해서 그런 걸까? 그의 것이 단단해서 그런 걸까? 언니와 그와의 잠자리에 대해 신랄하게 토론하고 싶었지만 잘 참아내고 있었다. 오늘 그와 두 번째 만나는 잠자리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해서 언니랑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너 좀 전에 누구에게 문자 온 것 같던데? 네 남편? 아니, 친구. 그런데 너 문자하면서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던데? 마치 연애하는 애처럼. 그랬어? 미소는 당황하며 눈동자가 흔들렸다. 언니의 입에서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이란 말에 소름이 돋았다. 언니는 나의 당황하는 순간의 표정을 동물의 감각으로 포착해 잡아냈다. 너 애인 생겼구나? 느닷없이 나보고 맞바람을 피우라고 하지를 않나? 너 오늘 예전에 너 같지 않은 이유에는 아무래도 요 며칠 사이에 너한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게 분명해. 미서는 대답 대신 과장되게 웃었다. 언니의 촌철살인과 같은 분석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일단 웃으면서 언니가 그녀의 표정을 읽지 못하도록 언니의 집중력을 흩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언니,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애인 둘 것 같으면 벌써 뒀지. 부부관계도 하지 않는데 안 그래? 아니, 내가 촉이 한 촉하는데 너 분명 며칠 사이 어떤 변화가 생긴 거 맞아? 언니가 지금 이혼하느니 마느니 이 난리 중에 네가 평소에 반응하던 너답지 않아? 아까부터 너랑 나랑 소통이 부분부분 끊어지고 있다고. 마치 엘리베이터에 타서 전화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동안 너와 나는 한 몸처럼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었잖니? 형부에게 상간녀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중내산에 하는 마당에 어떤 문자길래 그토록 화사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떤 문자길래 얼굴에 복사꽃 피듯 환해질 수가 있는 거냐고? 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미선이 보기에 언니의 눈에 매달려 있는 눈물까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이 바람피워 속상한데 믿었던 미선이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자 아까부터 우라가 치밀었던가 보았다. 미선은 가까스로 언니를 달래서 보내고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 저번처럼 반신욕을 했다. 그가 오기 한 시간 전이었다. 거품 목욕은 역시 긴장을 풀어줬다. 향기로운 향이 욕실을 가득 채울 때 미선은 행복했다. 반신욕으로 적당히 땀을 빼고 섹시한 속옷으로 골라 입었다. 어차피 벗을 거지만 그렇다고 그와의 관계에서 벗음을 생략하는 건 밋밋할 것 같았다. 벗는 과정도 벗기는 과정도 남녀 사이의 순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머리도 채 다 말리기 전에 그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는 그렇게 인사했다. 잘 지낸 걸까?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잤으니 잘 지낸 것 같지 않다고 말하려다 참았다. 대신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미선의 그런 표정이 좋은지 그도 살짝 웃었다. 이번에 그는 쉬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늘 그래왔다는 듯 자연스럽게 샤워실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샤워실은 그녀가 방금 빠져나와 촉촉하게 젖어있을 터였다. 아마도 그도 그녀가 금방 씻고 나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했다. 그가 씻는 동안 미선은 머리를 예쁘게 웨이브를 넣어 풍성하게 보이도록 애를 쓰며 말렸다. 곧 헝클어질 머리지만 그래도 이 과정도 즐겨야 했다. 정갈한 모든 게 헝클어지는 과정도 섹스의 구성에 들어 있어야 했다. 예쁜 모습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예식장에 가는 신부처럼 정성을 들였다. 손은 바쁘게 헤어드라이기를 돌렸고 눈으로는 머리칼이 풍성해지는 걸 거울로 확인하면서 상상으로는 그의 몸을 떠올렸다. 그는 처음보다 자연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둘은 오래 만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애무했다. 서로의 몸을 알고 있다는 것보다 더 친한 사이가 어디 있을까. 몸이란 그랬다. 천번 만나 대화하는 것보다 서로를 빨리 알았다. 침대 위에서의 몸의 대화는 거짓을 하거나 속일 수가 없었다. 침대 밖의 사람들은 가면을 쓴 채로 서로 잘난 척하느라 진을 뺀다.
그러나 침대 입속 알몸으로는 서로를 조금 더 예민하게 알려주려는 신음만이 모스 부호처럼 둘 사이를 유영했다. 신음은 고도의 치밀한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예민한 촉수로 서로를 감지할 수 있었다. 지금 어떤 상태라든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다든가 그런 정도를 언어로 말하기는 조금 난해하지 않은가. 그러나 신음의 크기, 길이, 호흡에 따라 어디서 배운 적도 없었지만 동물적인 소통이야말로 그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몸의 움직임의 언어까지 더해질 때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형용사나 수식어가 붙은 말보다 정확했다. 미선은 예전에 어떤 짓궂은 남자 선배가 여자와 남자는 몸의 대화가 가장 정확하다고 했던 말이 애무받는 지금 불현듯 떠올랐다. 리브스를 만나기 전에는 이해 못했던 말이 하나씩 이해가 가는 게 있었다. 미선은 이제 리브스를 만나기 전과 많은 점에서 달라져 있었다. 몸도 한뼘 성숙해져 있었다. 남녀만이 가질 수 있는 몸의 대화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난해하고 해체적인 그 무엇이 있었다. 이번에 임신이 성공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남자라는 사실에 미선은 아쉬움을 느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아쉽고 안타까웠다. 그는 미선에 죽어있던 세포 하나하나를 흔들어 깨웠다. 미선은 온몸으로 흐느꼈다. 관계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미선의 입에선 언어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괴성이 새어나왔다. 온몸의 세포가 마치 꽃몽우리가 꽃을 피우듯 팡팡 터졌다. 마치 자연 다큐의 어떤 장면처럼 몇 배속을 한 듯 일시에 활짝 펴지기도 했다. 그런 빠른 속도로 피어나는 몸에서 어떤 소리들이, 처음 듣는 어떤 언어들이 그녀의 입을 통해 새어나왔다. 그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도 소용없었다. 그렇게 거리낌 없이 온몸으로 즐겼다. 이상하게 리브스와의 관계에서는 부끄러움을 몰랐다. 성이 부끄럽다기보다 즐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자신의 몸을 리브스에게 내맡겼다. 키아누 리브스를 닮은 이 사람은 여자라는 악기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것 같았다. 악기란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음색을 표현한다. 악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연주자가 아닐 수 없었다. 미선은 스스로 자신의 소리에 놀라고 있었다. 자기 안에 이런 동물의 본능을 일깨워준 리브스가 고마웠다. 소리를 지르다 흐느끼다 온몸으로 울었다. 한편 석중은 오늘 일이 예정보다 일찍 파해서 30분 전에 집에 도착했다. 설마 7시에 만난댔으니 지금은 그놈이 갔으려니 생각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도 2시간 안에 끝냈으니 이번에야 두 번째 만남이니 첫 번째 만남보다 쉽게 접촉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둘이 침대에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으로 그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마침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에는 평소와는 낯선 모습의 신이 놓여져 있었다. 그렇다고 미선이 남편을 위해 사놓은 신은 결코 아니었다. 사이즈도 달랐고 새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신고 다니던 신이었다. 그러니까 상황을 해석해보자면 그놈 신발이 아직도 놓여있는 것이다. 거실 중문을 확 열어제쳤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실에도 그놈은 없었다. 그렇다면 아직도 둘이 침대에서 뒹굴고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불쑥 화가 났다. 임신 외의 그 어떤 게 그 둘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다. 그건 계약 위반이지 않은가. 2천만 원은 단순한 임신만을 위한 계약이었다. 씩씩거리며 안방 쪽으로 걸어 들어가다 말고 기겁을 하고 도로 몸을 돌려 조용히 나왔다. 물건을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간 도둑처럼 까치발을 들고 재빠르게 달렸다. 그가 들은 소리는 미선의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 집을 잘못 들어왔나 순간 당황했다. 낯선 신발, 듣도 보도 못한 괴성과 흐느낌. 석중은 미선과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소리는 없었다. 그건 조신한 숙녀의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집은 내 집이 맞았다. 이건 꿈이어야 했다.
가위 눌려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한 꿈이어야 했다. 석중은 자신이 마치 불륜이라도 하다 마누라에게 현장에서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마구 뛰어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이건 배신이었다. 미선이라는 여자가, 내 아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지금 심정으론 아이고 뭐고 아내를 죽이고 싶었다.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꾹 참으려 했던 눈물이 손에서 비집고 나왔다. 집에서 먼 곳이면 어디든 좋았다. 무조건 달렸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놈과 즐기고 있는 아내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런데 정신없이 내달리다 보니 석중의 아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야릇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다. 배꼽 아래 바로 미친 남자의 뿌리 쪽이 아프기 시작했다. 단단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그에겐 벌거벗은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이런 낯선 경험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이러다 사고라도 날 것 같았다. 순간 석중의 뇌가 번개라도 맞은 놈처럼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이 상태론 자신도 아내를 그놈만큼 소리 지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그놈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치고 아내와 하고 싶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석중은 갑자기 뽀빠이가 된 기분이었다. 자기의 몸이 근육질이라도 된 듯 온몸에서 힘이 넘쳤다. 차를 돌려 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이번엔 그놈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놈이 이때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내 동댕이 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깟 애송이 놈쯤은 한 손이 아니라 손가락 두 개 정도면 거뜬할 것 같았다. 안방문을 벌컥 열었다. 아내는 아직도 침대에 낮으로 누워 있었다. 석중은 옷을 벗고 아내 곁으로 성큼성큼 한 걸음에 달려들었다. 어머, 왜 이래? 미선은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떠다밀었다. 왜? 왜라고? 나하고는 이제 못하겠다 이거야? 미선은 엉거주춤 이불을 끌어모아 일어나 앉았다. 남편 앞에서 알몸인 게 낯설었다. 미선은 남편을 달래려 조그맣게 말했다. 그 입이 덜덜 떨렸다. 아니, 우리는 지금 DNA가 좋은 유전인자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잖아. 그래서? 내 아이는 유전인자가 나쁘니 혹시 섞이게 될까 두려운 건가? 미선은 사실 그랬다. 어차피 아이를 낳을 거라면 키아누 리버스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남편의 그것과 지금 섞이고 싶지 않았다. 여자는 우성인자의 종족 보존의 법칙에 순응하고 싶었다. 마치 강도가 집으로 들어와 강간당하는 여자처럼 남편을 필사적으로 떠다밀었다. 공격하는 남편의 힘과 방어하는 미선의 힘을 합치자면 지금 그 둘의 힘은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아파트가 아니라 지구라도 번쩍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선은 공격하는 남편 석중의 힘을 더 이상 막아낼 수가 없었다. 강간범에게 당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다리를 오므렸다. 엎치락뒤치락하며 힘이 빠져가고 있는데 우연히 남편의 그곳을 보게 되었다. 평소와 다르게 터질 듯하게 성이 나 있었다. 순간 미선의 팔에서 힘이 쑥 빠졌다. 결국 남편이 힘차게 들어왔다. 어찌된 게 좀 전에 키아누 리브스보다도 더 단단했다. 그곳이 마치 강철 같았다. 미선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절정에 도달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미선 자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석중은 아내의 괴성에 자신감을 얻었다. 어디서부터 오는 힘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괴력이 나왔다. 아내가 소리치면 소리칠수록 석중의 힘도 불같이 타올랐다. 그는 섹스하면서 처음으로 온몸에서 땀이 났다. 아주 개운했다. 만약 이번에 임신이 안 됐으면 이제 우리 아이를 갖자고. 석중은 씩씩 숨을 몰아쉬며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했다. 알았어. 미선도 새근새근 숨을 몰아쉬며 다소곳하게 말했다. 남편이 이토록 강한 남자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도무지 지금 이 상황이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미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오늘 임신이 된다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